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하면서 추미애랑 닮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게 비판 맞죠? 조응천 의원, 야당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세요. 추미애 전 장관은 듣고 있어요라고 했다.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국무위원이 레드라인을 막 넘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겁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겁니까? 알쏭달쏭합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수사 끝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세를 쓰시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면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천 의원 똑같다라고 했는데 두 명 다 비판을 한 거죠. 김수영 교수님 지금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더했네요. 확실히 답변도 안 하잖아요. 소설 쓰시네라고 혐의를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뭐 둘 다 그렇게 보기 좋은 답변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맥락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나왔던 맥락이 뭐였냐면은 그 본인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족의 비리 의혹이 얘기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 쓰시네라고 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본인 가족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문제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 정말 반성하지 않는구나, 성찰하지 않는구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했겠지만 저 장면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관계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게 한동훈 장관이고 그 사람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질문자와 국무위원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해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미애 장관과는 좀 맥락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장관이 소설을 쓰고 계시네 라고 답변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동급일 텐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김수현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